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7월 15일 토요 경마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야간 경마 첫날이 끝났습니다. 조철도 좀 조심조심 좀 몸살을 가면서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제주 삼경주에서 10.8배 천비왕자와 거승보배 완장으로 찍어 먹었고요. 부산 삼경주 9번 4번 하마의 샤인몬스터 6.7배짜리 완장. 자, 부산 6경주 메인에서 7번 샤이드래곤을 100번짜리를 대가리를 놓고 갔어요. 아, 7번 10번 한 30배짜리 완장으로 째려놨는데 메인 한방 그냥 상한가 걸리는 거죠. 7번 10번 두 놈이 땡땡 굳어갖고 오더니 야, 그 9번 황후파이트한테 결국은 따입니다. 바치기로 왔는데요. 24.8배 3복승 16.7배. 이게 돈이 되려면 이런 거 부산 6경주 메인 7번 10번이 그냥 멋지게 완장으로 한방 조철 스타일로 좀 꽂아줬어야 되는데 다 와서 1-3착으로 따이고 받치기 먹으려니까 속이 뒤집어집니다. 자, 아무튼 오늘 진짜 아쉬운 2-3착 1-3착이 너무 많았는데요. 그것도 경마의 일부고 오늘 사실은요 여러분 1경주에서 제가 100판짜리 지금 1번마 명성시대가 인기 한 5위, 6위권 됐죠. 안득수의 1번을 놓고 때리면서 야, 그 2번 백판짜리 인류천왕 가시권에 들어와 있었는데 야, 배당에 눌렸어요. 그거를 못 보냈어요. 야, 1 놓고 까면서 1번, 10번 완장 1, 3착이었죠. 1경주부터 한 10배 됐는데 야, 너무 아쉽더라고. 1경주에 한 80몇배 됐잖아요. 1번, 2번이 나머지 뭐 1, 3착, 2, 3착은 그렇다 그래도 1경주가 좀 아쉬웠어요. 80배짜리 시원하게 먹고 출발했으면 오늘 기분이 좀 더 좋았을 텐데. 자, 아무튼 오늘 야간 경마 첫 경마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빨리 잊어먹고요. 자, 이제 감 잡았죠. 자, 오늘 과천 경마, 제주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토요 경마 승부처 1, 2, 4, 7, 10. 제주는 3, 6, 7이고요. 자, 메인 승부가 후반부에 과천 4경주, 7경주, 10경주. 제주는 6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제, 많은 분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 운영자가 일하는데 상당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고맙다고 감사의 표시를 좀 해달라고. 제가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많은 적중으로 가야 되는데. 자, 아무튼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이 방송 끝나면 밤늦게라도 괜찮으니까요. 이 방송 끝나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경주 당일 내일 입금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10시 이전에는 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1경주 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문자 회원님들하고 ARS 회원님들하고 마무리 경주 끝나고 오늘도 1경주부터 한번 때려먹자, 1경주부터 역상복으로 한번 때려먹자, 1경주에 먹을 거 있다라고 예고를 드렸는데요. 자, 과천 1경주부터 짭짤하게 한번 때려 먹고 가겠습니다. 자, 이 6번마 내길의 퀸. 여러분들 이거 생각나시나 모르겠네요. 6번마 내길의 퀸. 1경주죠. 이게요, 인기 9위였습니다. 이게 마음에 걸렸는데 이걸 여러분들께 추천을 못 드렸던 이유가 주행심사를 두 번을 봤는데 두 번을 다 발주가 바닥이었어요.
이렇게 총알같이 빨리 뛰어나올 거라고 예측을 못했죠. 그러니까 인기 9위였어요. 자, 6번만 내기래 캡틴이 직전 경주 백판이었는데 이제 인기 대가리가 갑니다. 물론 발주가 직전 경주 마냥 총알같이 나오면 뭐 앞에까지 갈 수도 있죠. 발주가 좋아진 거니까. 그런데 이두 번의 주행심사 모습이 영 마음에 걸립니다. 이두 번의 주행심사가 장철 기수가 지금 계속 타고 있죠. 주행심사 받은 거이두번 모습대로 덜커덕 늦발을 해버리면요. 이거 날 새는 거죠. 인기 대가리 팔려놓고, 인기 대가리 팔려놓고 날 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번만 내기래 캡틴이 인기 1위. 이거 왜 잘안 나오나? 얘가 인기 1위 간다. 요거를 한번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현장에서 배당판을 한번 보면요. 자, 과천 1경주. 아니다. 과천 3경주죠, 3경주. 이거 왜 이러나? 자, 과천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A급. 이건 무조건 10장 한번 때려 먹을 그럴 경주입니다. 1경주 맞는데, 가만있어 봐. 이거 이렇게 헷갈리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아까 그걸 맞춰놓은 것 같은데.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1경주가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입니다. 첫 번째 A급. 예측권 10장. 자, 1경주부터 한번 먹고 들어가자 그랬죠. 6번마 내기래 캡틴. 완전 대가리로 팔리죠. 자, 요거 딱 걸렸다. 그래서, 달러박스 한 놈을 놓고, 요놈이 삐끄덕 하는 순간 배당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단은 6번마 내기래 캡틴에다 일단 완장을 때리는 거고요. 배당으로 바치는데, 현장에서 이 배당 안압짜리 중에 한 놈을 주력으로 때릴 수도 있겠다. 요거, 6번. 내기래 캡틴, 현장에서 배당판과 승부 의지, 현장 상태 꼭 한번 챙겨가지고 요거 다시 늦바람은 마탱이 보내는 거죠. 1경주부터. 자, 우리는 6번이 늦발을 하든 말든, 우리 달러박스, 우리의 달러박스, 요놈은 쌍승식까지 제가 한번 노립니다. 그래서 쌍복 대가리 놓고,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일단은 6번 내기래 캡틴 뺄 수는 없죠. 여기다 한방 지져 먹고, 안아짜리로 갑니다. 자, 1경주. 요거, 뭐, 제가 볼 때는 10배 이하 배당이라도 쌍승식이 뒤집히면 상당히 좋은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6번마 내기래 캡틴.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체크 제가 꼭 하겠고요. 조철의 대가리는 불변입니다. 요놈은 혈통도 좋고, 준비도 잘했고, 신마 중에 한 놈인데, 단거리에선 요놈이 한칼쓸수 있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박스 한놈 놓고, 멋지게 한번 출발을 하겠습니다. 1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바로 연타. 두 번째 2경주입니다. 과천 1경주, 2경주 두 개가 다 좋아요. 자, 1경주는 달랍박스 놓고 먹었고요. 먹을 거고요. 자, 이번 2경주는 대가리 놓고 한방 찍어 먹기입니다. 2번마 행복 여왕이죠.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
이역기수 앞방 가고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기수도 믿을만하고 성범이 B급 기수가 타다가 이역기가 딱 탔는데 2번 게이트까지 잡았어요. 선행 가야죠. 6번마 예지몽. 그 다음에 뭐 10번마 파인데이. 야,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다툴 마필인데, 특히 6번마 예지몽 같은 거. 짧죠? 어차피 프라닥되고 많은 마필인데요. 뭐 상태는 괜찮아져서 이런 게또 옆에 붙어서 배당으로 올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자, 2번마 행복 여왕. 행복 왕자가 아닙니다. 4조 박용준의 거. 그랑프리 우승한 놈은 행복 왕자죠. 자, 얘는 행복 여왕. 자, 이역기수. 선행 추라이 간다. 선행 추라이 가고 한 바퀴 갔다 꽂는 그림이고요. 선행을 못 가도, 자, 선행 가는 놈 외곽 2선에 물고 갈 수도 있고요. 자, 2번마 행복 여왕. 요 놈이 대가리인데, 자, 요놈 대가리를 놓고요. 후차권이 낙타전이에요. 제일 먼저 이 9번마 가나드림 이경주가 오늘 두 번째 A급, 두 번째 A급 또한번 상한까지 때리러 들어갑니다. 자, 2번 행복여왕 놓고 때린다 그랬어요. 2번 행복여왕 2역이. 자, 이 놓고 9번 가나드림이 지금 댁길이에요. 하. 이거는요, 가나드림은 마체가 쥐알탱이 많았습니다. 쥐알탱이. 한 415kg. 이거 망아지죠, 망아지. 쪼락말. 현장에서 체중 마이너스 되면 완전히 꺾고 가야 됩니다. 플러스 대소 좀 나오면 그나마 다치기라도 좀볼 마필인데, 얘는요, 아직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서, 제가 그랬죠. 야간 경마, 어린 애들, 겁 많은 애들, 이런 애들은 상당히 뛰기가 까다롭습니다. 자, 2번, 9번이 최저 배당으로 간다. 요거 찬스다. 자, 9번은요, 잘 봐줘야 방어입니다. 2번, 9번.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뭐, 한 4배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4배. 댁길이라도. 덜덜하거든요. 자, 2번, 9번은 방어만 해놓고, W짜리 한두 마리가 딱 보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인기마 필들도 한두 마리가 보입니다. 요거는 뭐, 조철의 촉에 딱 걸린 거죠. 특히 이 10번마 파인데이 같은 것도 대끼리 준대끼리 뚫고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불안한 인기마 중에 하나 10번 파인데이 공백이 있죠 아직. 상태가 좀안 좋아가지고 출주 공백이 좀 있는데 과도한 인기가 실려 있다. 자, 9번도 덜덜해, 10번도 덜덜해, 댓끼리, 준댓끼리가 다 덜덜합니다. 그래서, 요번 이경주는 딱 걸렸다. 2번 행복왕자를 놓고요. 조철이 골라놓은 찍어먹기, 완짱으로. 뭐, 일경주, 이경주가 큰 배당은 아니지만, 완짱으로 한번 찍어먹기 들어가는 연타 승부, 1경주,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상한가 가야죠. 4경주, 7경주, 10경주. 아, 목이 어제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자, 4경주입니다. 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 요번 메인 승부의 키 포인트는 자, 이 2번 마 행복한 문막이에요. 직전 경기 제가 강하게 한번 노렸었는데 아쉽게 3착인데 요번에는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조철이 좀 싫어하는 기수죠. 제 딸이 송재철이 기수. 기수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얘는 요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요때 5월 7일 날. 5월 7일 날. 꾹 참고 선행 싸움 안 하고 조한별이가 꾹 참고 따라가면서 2착을 딱 갖다 댔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인기 순위가 좀 올라가니까 좀 서둘렀죠. 선행 간다고 앞방 떴습니다. 자, 과연 송재철이는 어떻게 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얘 무조건 밀고 나갑니다, 얘는. 송재철이 스타일상. 다른 놈들, 선행마가, 레몬블레이드가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얘보다 빠른 놈들도 다 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그래서 얘가 무조건 지지고 나가. 지지고 나가는 순간 얘는 한타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 요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20장 한번 때려야죠, 요번엔 때려야 됩니다. 자, 2번 마 행복한 문막이 왜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죠. 인기 1위. 너나 많이 팔리고 너나 많이 사세요. 우리는 잘해야 방어 막권권에만 들어간다. 뭐가 불안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요번 경주에 직전 경주 대비해서 상태 이빠이 올려놓고 조교시 모습 짱짱하고 안 좋았던 다리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얘기죠. 조교에 빵빵, 조교시 빵빵 때리고 있는 거 보면 다리가 이제 다 났다. 자, 무조건 요번 경주는 배당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배당이 나오게 돼 있어요. 조철이 놀이는 지금 뭐 전부 다 팔리죠? 안 팔리는 놈 어디 있어요? 이 끝에 터프여제 로드에서 두 놈만 팔리고 다 팔리죠. 자, 요럴 때 놀이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조철의 달러박스, 기가 막히죠? 오늘도, 야, 6경주에 미스인디인가요? 아, 진짜 대가리. 인디초이스였지, 인디초이스. 그런 거 달러박스 하나,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잡아냈습니다. 자, 그놈을 놓고, 아나짜리에다 붙여서, 2번 마 행복한 문막도 뭐뺄 이유가 없어요.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자, 4경주 두 번째 메인. 달라박스는 와 있다. 얘는 와 있다. 얘 붙여서 후착만 골라서 때려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한가 때리는데 어디 딴데 화장실 가지 마시고 꼭 한번 같이 상한가 한번 때리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였고요. 자, 두 번째 메인 대상경주죠. 경기 도지사배 대상경주 오랜만에 대상경주를 메인 승부로 한번 잡았습니다. 오늘 펼쳐지는 경기는 2000m 장거리로 열리는 경기 도지사배예요.
자, 3세 암말들 경주죠. 3세의 암말들. 자, 즐거운 여정이 나왔어요. 즐거운 여정. 뭐, 아지간하면, 뭐, 얘 빼고 경마하자. 물론, 소액으로 레저 경마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 볼 수 있죠. 하지만, 즐거운 여정이 뺄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 오크스베 우승, 루나 스테이크 우승, 지금 라온 포레스트가 두 번 모두, 제가 직전 경기에 라온 포레스트, 받치기로 맞췄는데, 라온 포레스트가 무조건 이겼다고 봤어요. 그런데 뛰는 거를 보니까, 여기서 라온 포레스트가 뒤에서 취입으로 올라왔었거든. 거의 다 땄어요. 1600이었어요. 그럼 1800이면 얘가 대가리였지, 얘가. 그래서 1번을 대가리로 놓고 7번은 방어막건이었는데, 안 되더라고. 1번 라온 포레스트가 1번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그야말로 꽃자리 갔는데도 안 돼요. 자, 결국은 6번마 즐거운 여정은 인정이다. 요번에는 6번마 즐거운 여정은 인정인데, 후차권에, 자, 이젠 즐거운 여정에 직전 경주 라온 포레스트의 한계를 봤다. 물론 얘네 둘이 1, 2차 대끼리로 끝났지만, 자, 요번에는 6번 10번 사이에 요놈이 하나 낑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놈을 노리는 메인 승부다. 요놈을 노리는 메인 승부다. 10번마 라온 포레스트는 그야말로 최적의 정제로 최고 이빠이로 뽑아냈어요. 자, 2000m로 늘었어요. 자, 요번에는 요 두 놈 사이에 한 놈 낄놈 조철이 뽑아놨기 때문에, 자, 그 놈을 찍어먹기로 들어가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경기 도지사대. 자, 요거 딱 걸린 것 같으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암말 경주입니다. 암말 경주. 이번 경주도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인기 대가리가 해운대 갈매기입니다. 해운대 갈매기. 이건 부산말이 아니고 과천말이에요. 빅토르가 타는데, 백은정 마주님이죠. 조철이 컨텐츠를 하나 찍었던 이 배은정 마주님이 제주도에서 하시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서 이쁘게 생겼는데 안진위원하고 이산위원하고 셋이서 배은정 마주님의 카페 가서 뭐 영상도 찍고 그랬었는데, 자, 아무튼 최근 2연승을 때리고 4군 승군전에 선행 갔다가 좀 따였어요. 자, 이번 경주도요, 8번 해운대 갈매기가 편하게 선행을 가면 좋은데 문제가 생겼죠. 4번마 걸작드림이라는 마필이 떡하니 안토니오를 태워놓고 버티고 있습니다. 한센자마죠. 스타트가 얘가 더 빨라요. 그러면 해운대 갈매기는 외곽 2반매를 물고 가야 되는데, 자, 여기는 4군이에요. 5군, 6군이 아니에요. 5군, 6군이 아니야. 5군, 6군은 선행 가서 돌고 선행 못 가도 따라가면서 돌고 있겠지만, 그리고 4군 경주에는 뭔가 불안한 인기일이다. 자, 7번마 악동 아르고입니다.
얘가 대끼리가 팔립니다. 땡큐죠. 이게 왜 때깔이가 이러냐. 잠시만요. 자, 악동아르고 얘가 대끼리가 봐요. 얘가 지금 봐줄 게 뭐가 있습니까? 3월 25일 날 배당 내고 한번 들어왔어요. 40회짜리. 자, 그만큼 이번 경주는 혼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놈이 다 빠져도 이상할 거 없다. 자, 10경주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자, 벤츠 한 대 가자. 이번 거는 배당을 노리면서 벤츠 한 대 가자. 벤츠 한 대. 그죠? 7번, 8번 두 놈이 깜빡깜빡깜빡이 한, 제가 볼 때 한 8배에서 10배 정도 깜빡이로 갈것 같습니다. 자, 7번, 8번 깜빡이. 너나 많이 사세요. 너나 많이 사세요. 우리는 깜빡이에 단돈 10원도 안 산다. 우리 달러 박스 대가리를 놓고 멋지게 한번 조철이 보는 마법, 공부해 놓은 마법으로 깔끔하게 장학금 한번 갈 테니까 요거 마지막 10경주 여러분들 꼭 현장 예상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마지막 경주인데요. 멋지게 한번 제가 자신있게 마무리할 테니까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경마 다 했고요. 자, 제주 세 개만 골랐습니다. 3경주, 6경주, 7경주죠. 3경주, 6경주, 7경주. 계좌이체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자, 요거 영상 끝나면 좋아요 하나씩 누르시고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입금하고 주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전에 좀 입금 부탁드리고, 당일날 입금하시는 분들은 한 오전 10시 전에 입금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3경주 제주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는요, 안쪽에 있는 놈들 네 놈이 박터지게 싸울 그럴 경주인데요. 큰 배당, 뭐 경마가 큰 배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건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안쪽에 1번 삼다재건, 2번 소머루, 3번 예스원, 4번 백록천하. 이 네 마리 4강에 7번 여신강님도 2연타를 때리고 있는 놈입니다. 자, 요 다섯 마리 안에서 승부가 나는데 1, 2, 3, 4, 7. 뭐 다른 마필들은 뭐 이 진격의 힘도 조금 팔릴 거고, 얘는 이런 거 안 돼요. 상대가 너무 세서. 자, 결론은 대가리를 어떤 놈을 가느냐, 어떤 놈의 잠재력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냐. 자, 승군전 맞은 놈이 1번 삼다 재건이죠. 그 다음에 4번 백록천하. 4번 백록천하. 두 놈이 승군이에요. 1번, 4번이 승군인데, 자, 승군 올라온 마필이라 하더라도
섬섬하게 뛰고 올라왔죠. 1분 04초, 05초 이렇게 뛰고 올라왔습니다. 자, 1번 게이트에 들어갔고, 뭐 선행까지 까고 나갈 수 있겠고요. 강수환이 서머루, 선행 가는 놈들 앞에서 뿌적뿌적하면 서머루가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제1순위 마필. 자, 예스원, 같이 선행 싸움할 그럴 마필이죠. 1번 삼다재건하고 같이 붙일 놈. 거기에 또한 마리 선행마, 7번 마, 백록천하가 앞에 나가는 순간 1번, 3번 괴로운 그림이 될것 같죠? 그죠? 자, 이렇게 복작복작합니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공부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공부하면요, 여러분들 조철이 혼자만 머리 터지면 되지, 여러분들 공부하지 마십시오. 이미 조철이 다 닦아놨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7번. 자, 요 중에 한 마리 꺾을 놈, 해도 안될놈한 마리 꺾고, 딱네 마리 갖고 하는데, 그 중에 쌍복식까지 노릴 달라박스, 정확하게. 요 놈의 잠재력이 제일 세다. 결론을 내놨기 때문에, 가장 센 놈, 능력인 엇비슷한데, 가장 센 놈, 조철이 찾아놨기 때문에, 그놈을 달라박스 대가리로 놓고, 자, 3경주. 첫 번째 승부. 시원하게 한번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3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6경주, 7경주입니다. 6경주, 7경주. 자,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 자, 이번 경주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어려운 경주가 아니고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이 5번마 명성스타죠. 5번마 명성스타. 부담중량이 3kg가 지금 뭐 올라가 있는데, 대가리입니다. 아직까지는 대가리다. 레이팅도 아직 여유가 좀 있고요. 57까지는 무난하게 선입정지하면서 어떤 놈이 앞에 가든 앞에 보내놓고. 자, 5번마 명성스타를 대가리인데, 이게 제가 딱 좋은 게요. 이 1번마 마르스가 얘가 많이 팔리네, 얘가. 그래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5번, 1번. 이거는 구멍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방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5번, 1번 마르스는 딱 받쳐만 놓고요. 딱한 마리. 대번 어떤 놈인지 우리 조철의 팬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요거 하위군 시절에 우리한테 두구라 세구라 때려준 그런 놈이 한놈 있습니다. 근데 배당이 지금 짭짤하죠. 자, 5번마 명성스타 놓고 조철이 잘하는 말, 조철하고 사대가 잘 맞는 말, 배당이 나온다. 요거 그냥 메인 한 방, 예측권 20장. 아주 그냥 요거는 시원하게 한방 때려가지고 상한가 한방 멋지게 들어갈 겁니다. 자, 6경주. 1번 마르스 같은 거는 잘해야 방어라 그랬어요. 여기다 때릴 생각 하시지 마십시오. 대길이 많이 팔려 나가라. 우리는 부담 중량도 적정하고, 조교 잘했고, 기수, 적임 기수 탔고, 요거. 배당 좋고요. 그대로 한방 걸렸습니다. 자, 6경주 찍어 먹기 메인 승부 한 방,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7경주죠. 마지막 메인. 요번 경주 역시도
강축의 꼬랑지 완짱. 그러니까 오늘 제주 승부처는요, 적중은 거의 80, 90% 적중이에요. 주력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가 문제지. 적어도 손해는 안 보는 예상으로 제가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자, 3번마 오라드림이죠, 오라드림. 이거 뭐 꺾고 가겠습니까? 못 꺾죠. 이제 오라스타에 이어서 오라드림이 걸음이 갈수록 늘어가지고. 자, 1군 무대 와서도 60kg 달고도 왕대가리가 팔립니다. 직전에 4상 최강한테 뒤통수한테 맞았는데, 요번 경주는 실수가 없을 것이다. 선입견에. 자, 3번마 오라드림을 대가리로 놓고 쫙 배당판이 뚫립니다. 여기서 우리 예상가들의 스타일과 예상가들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얼만큼 구멍수를 줄여서 얼만큼 주력으로 때리느냐. 자, 뭐 3번 부러지면 틀리는 거고요. 자, 오라드림을 놓고요. 지금 만만치 않게 다 팔리죠. 만만치 않게 다 팔립니다. 한 7마리가 제 생각엔 아마 대끼리도 4배는 갈것 같아요. 4배. 이런 왕 대가리 놓고도 대끼리가 한 4배는 갈것 같아요. 자, 그럼 나머지 마필들 6배, 8배, 뭐 10배, 12배 이런 거 좋잖아요. 여기서 뭐 하나 한방 갖다 지져 먹으면 상한가죠. 자, 조철이 준비를 해 놨으니까. 7경주도 3번 오라드림을 놓고 도끼로 정확하게 한방 찍듯이 상한가 한방 냅다 갖다 꽂아낼 테니까요. 자, 7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금요 경마가 생각보다 이렇게 그냥 엮이질 않았는데 좋은 배당 많았죠. 1, 3차, 2, 3차. 아쉬움 없는 토요 경마가 될수 있도록 내일 열심히 한번 달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내일 현장 예상 꼭 많이들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고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뭐 새벽에도 괜찮고, 늦게도 괜찮고요.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내일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